흙을 쌓아라. 죽은 자나 산자 위에 흙을 쌓아라. 평지에 산을 만들어라. 저 푸른 올림포스 산보다 더 높이 쌓아 올려라. 햇빛이 말했다. 누가 이렇게 유란스럽게 한탄하느냐. 나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다. 이런 지옥에 떨어질 놈, 레오티지가 말했다. 햄릿이 말했다. 난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수천 수만 명의 오빠의 사랑을 모아봐도 내 사랑과는 비길 수 없을 거다. 그래, 나도 산채로 오피리아와 붙일 테다. 산을 쌓으려고 한다면 온 세계의 산이란 산은 다 허물어뜨려 여기로 가져오라. 그 흙을 태양의 궤도에 닿을 때까지 높이 쌓아올려라. 최후 변론하겠습니다. 운명에게 희롱당한 바보, 네, 로미오는 바보 맞습니다.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향해 달리고 달리다가 결국 그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로미오의 사랑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서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숙명적인 두 원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불행한 연인, 그들의 애틋하고 불행한 사랑의 종말은 죽음으로써 부모들의 싸움을 묻어버린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앞으로도 영원히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검사, 그냥 농구였어요. 검사의 최후 농구를 하겠습니다. 최 20살도 안 된 꽃다운 나이에 죽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완성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은 사랑했고 서로에게 사랑한다 말했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였고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햄릿과 오피리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말 한 번 못해보고 죽음으로 영원한 미안의 사랑을 완성한 햄릿. 본 검사는 햄릿과 오피리아에게 마음이 더 갈 뿐입니다. 따라서 불멸의 사랑, 영원의 사랑, 이 주몽은 오직 로미오와 줄리엣뿐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연인들이 있다. 그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사랑을 한다. 헌신, 열정, 배신, 이기적 사랑. 셰익스피어 고전 희곡에 등장한 두 연인 역시 그들만의 사랑을 나누었다. 423년 전부터 지금까지 널리 불려진 사랑 이야기. 로미오는 죽음으로 사랑을 지켰고 햄릿은 사랑으로 오피리어를 지키려 하였으나 자신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의 치열한 알력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의 죽음을 복사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의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을 들 것이다. 따라서 사건 번호 2020 마로니 판결 104-31 셰익스피어 고전 희극 등장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유법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의 가능성을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